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친구를 만나고 또 헤어지는데요. 결국 살다 보니 오래가는 친구는 몇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어났냐고 물어봐서 짐 인났다고 하니 레옹 고고를 외치던 친구는 거의 매일 일어났냐를 물어보고 레옹 고고를 하는데요. 정말 일요일만 빼고 거의 모든 날들을 레옹 PC방을 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났냐고 물어보고 2시에 일어나도 레옹을 가는데요. 3월에 시작했던 레옹고는 4월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나중엔 오히려 일어나는 친구가 일어났냐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초성으로만 대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찐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찐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친하지도 않은 친구 결혼식에 간 친구입니다. 2019년 MLB 파크엔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연히 두 번 보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친구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와줄 수 있냐는 더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눈치 없던 아이도 아니었음에도 끈질기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친하지 않은 나에게까지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안쓰럽기도 하여 그래도 인간성은 괜찮았던 놈이었지라는 생각에 그날 시간도 되고 해서 착한 일 한번 하는 셈 치고 결국 갔다고 하는데요. 가보니 신부 측은 100여 명의 하객이 왔는데 신랑 측은 15명 정도가 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글쓴이를 보고는 너무나도 반가워하여 코끝이 찡해졌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장문의 카톡으로 오늘 너무 고마웠다며 사실은 15명 중에 하객 알바도 몇몇 껴있었다며 친구라고 할 만한 애는 너 포함 딱 2명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본인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셨다는 댓글을 참 많이 달아줍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친하지 않은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정말로 그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연락이 왔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친구가 찾아와서 단골 술집으로 데려가 소주를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입시에 여러 번 실패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향 지원하여 입학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대학 군대에서도 인간관계가 힘들었으며 저녁 후에도 힘들어하다가 독서실 총무를 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독서실에서 당시 로스쿨 생이던 연상의 아내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 마땅히 연락할 친구가 없어서 그나마 괜찮은 기억이었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친구에 대해 글을 쓰게 되면 그때는 친하지 않은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쓰지 않을까 싶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친한 친구의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친구가 저번 술자리에서 곧 집들이를 하려고 하니 꼭 참석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고 며칠 되지도 않아 연락을 하여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냐고 물어봤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학생인 글쓴이를 배려하여 개강전 시기로 앞당겨서 잡았다고 합니다. 집들이는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아내분의 요리도 너무 맛있었고 친구도 기분이 좋았는지 과음을 하고는 고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아내분이 먼저 글쓴이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냉소적이었는데 점점 마음을 열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본인이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를 글쓴이가 채워줬다며 앞으로도 자주 보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도 올해 가장 잘한 일이 그 전화를 받고 결혼식장에 간 일이고 걱정 마시라고 하고는 또 뵙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누구한테든 친한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속 친구와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고마워해주니 내가 더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또 있는데요. 바로 1,500만원 빌려준 친구입니다. 2017년 클리앙에는 돈 1,500을 3년 동안 맡기고 사람을 얻었네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는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좀 볼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보자고 했지만 싫지는 않았던 친구였기에 만났다고 합니다. 역시 돈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날 1,500을 계좌로 이체해줬다고 합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친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보아온 바로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주 성실하고 착한 친구라는 점,
두 번째로는 그리 친하지 않은 본인에게까지 찾아와 창피함을 꾹 눌러 참는 것이 표정에 다 보이는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돈이 얼마나 왜 필요한지, 본인에게 오기 전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갚아나갈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친구는 매달 20일을 전후해서 돈을 계속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돈을 보내면서 적을 때는 왜 적은지, 입금이 늦어질 때는 왜 늦은지 이런 것들을 전화해서 일일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믿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친구는 전화가 아닌 메일로 정성스럽게 여러가지 이유들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글쓴이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나 연락을 하면 채권자의 압박으로 느껴질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글을 쓴 그날 마지막 8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장문의 메일이 왔는데 이자는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껏 가져가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술을 먹기로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친구도 있지만 친구한테 빌린 돈 안 갚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어떤 분은 친구한테 80만원을 빌렸는데 친구를 모임에서 자주 만났지만 돈 갚으라는 소리를 안 한다면서 친구한테 돈 빌려줄 거면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빌려주라는 말도 있는데 돈 갚지 말라는 뜻이냐고 물어보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8개월 만에 돈 갚으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말이 없길래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안 줬다며 본인은 생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못 준다고 했다는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은 빌린 돈을 갚는 게 생돈이라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능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빌려주고 안 갚는 친구들은 정말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돈 갚으라고 하면 말을 빙빙 돌린다든지, 오히려 돈 갚으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친구도 아니라고 하며 재수 없다고 하는 친구, 돈 갚으라고 했더니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 핑계를 대는 친구, 은행 가서 입금을 하라고 하니 아빠랑 병원에 간다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갚는 친구, 돈 갚으라고 하니 욕부터 하는 친구 등 정말 인간 이하의 친구들도 많으니 돈은 웬만하면 안 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의금 13,000원에 사과 한 봉지 준 친구입니다. 곰보빵, 연탄길, 행복한 고물상 등의 작품을 쓴 이철환 작가의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10년 전 결혼식에 친구, 형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오가는 사람들 중에 형주를 찾았지만 끝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형주의 아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 올라와서는 고속도로가 너무 막혔다며 친구는 오늘 못 왔다고 죄송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편지를 한 장 건네줬다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만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수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그렇게 온종일 번 돈이 13,000원이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마음껏 빛나거라 친구여.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편지와 함께 축의금 13,000원 사과 한 봉지를 받았다는데요. 글쓴이는 씻지도 않은 사과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소설가답게 경험담도 감동적으로 쓰시는 것 같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친구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